네, 오늘은 김단 작가님을 모시고 요즘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게임주 굉장히 잘 풀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도 약간 그 컨텐츠라는 맥락에서 그렇죠? 게임,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 네네. 이쪽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되게 좋은 드라마고 따뜻한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산업계에 있어서도 큰 좀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드라마 네. 업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로 봤는데 네. 이 제작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네, 지금 거의 80% 넘게 올랐고요. 아, 진짜요?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에서 네. 이제 출품한 작품인데 네. 근데 이게 제일 큰 의미가 가진 게 보통 네. 드라마는 뭐 KBS, MBC, SBS에서 네. 떠야지 뭐 5% 넘기고 뭐 JTBC, OCN, 뭐 TVN 네. 이 정도까지만 주요 채널이었는데 네. 잘 모르시겠지만 이상한 변호사는 ENA라는 중소 KT 계열의 중소 채널에서 그 출품한 드라마란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0.8%에 시작해서 5%로 넘겼어요. 와. 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더 이상 컨텐츠의 퀄리티만 좋으면은 채널에 상관없이 흥행할 수 있다. 좀 이게 가지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드라마 시청률이 5%를 넘겼죠. 이게 ENA 채널 KT 스카이라이프 계열 채널인데 오. 이 채널이 설립된 이래로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어요. 오, 네네. 네, 이게 뭐 TVN이나 뭐 JTBC 같은 큰 채널에서도 이 정도 시청률이 나오기가 힘든데 그렇죠. 요즘에 또 특히 그렇죠. 그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로 네. 이 정도의 시청률을 뽑아냈다. 이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요. 주가로도 하답을 했습니다. 네. 이 스토리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 부분에서 거의 80% 정도 상승한 걸 보고 있고 오늘도 한 10% 네.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요즘 있는데. 되게 하락장이잖아요. 올라간 주식이 없는데 네네. 이 주식이 참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참 대단한 네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네. 조금 산업 전체가 조금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인 가구가 한창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럴을 많이 타고 네. 트렌드가 되었을 때 편의점 주식들 BGF 리테일, 뭐 GS 네. 리테일이 뭐 주가가 3배 이상 올랐고 네. 뭐 중국의 화장품 저희가 화장품 많이 팔 때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 같은 그 기업의 주가들도 3배씩 올랐는데 네. 이런 것처럼 산업이 변화하는 모멘텀들이 다 있단 말이죠. 드라마 제작사는 이 우영우를 토대로 네. 이런 산업의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것을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변곡점의 의미라는 게 네. 그동안은 사실 뭐 제작사들이 아무리 드라마를 제작을 해도 네. 방송국에서 아 이거 안 돼 하면 이제 뭐 그냥 방송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사 쪽에서 좀 힘이 더 커져가지고 네. 정말 좋은 드라마만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뭐 방영을 해줄 방송국을 네. 찾게 쉬어줬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힘이 커졌다는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네. 이제 방송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채널들이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고 싶고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네네. 이건 A스토리의 IR 자료예요. 네네네. 공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여기 드라마 외주 제작사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성장의 전 단계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지상파 채널이 드라마 제작사한테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네. 라고 외주 위탁을 해요. 근데 채널이 이제 별로 없을 때는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관계 역학에 있어서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을의 입장이었죠. 그러면 마진율도 5% 제일 많아봐야 10% 정도까지 네. 먹지를 못하는 산업이었고 네네네. 그리고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좋은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받았다. PER이 10대 중후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OTT 채널이 생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 다른 OTT 채널도 생기고 뭐 넷플릭스 네. 뭐 HBO 뭐 뭐 티 그 뭐 시즌 뭐 티빙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OTT 채널이 생김에 따라서 네. 유통처가 많아졌단 말이죠. 관계 역학이 조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드라마 제작사의 힘이 올라갔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드라마 제작사가 그러면은 이제 관계 협상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잔고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다 200억씩 넘어서는 아,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드라마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왜냐면은 드라마 산업에 있어서 수익 원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방 SBS, KBS, MBC에서 드라마를 외주 위탁을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해주고 거기에 네. 이제 뭐 5% 정도의 마진을 먹는 구조였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네. OTT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네. IP를 기반으로 한 그 수익은 방송사에서 그쵸. 다 차지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그런 그쵸, 격이었는데 그쵸. 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너무 억울한 거죠. 돈은 그쵸, 많은 그쵸. 거죠. 그쵸.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뭐냐면 네. 글로벌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제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외주 위탁만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직접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네. OTT 뭐 방송권을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해서 네. IP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IP 홀더로서 아~ 드라마를 매각을 하자 네. 이렇게 된 게 이제 IR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글로벌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캡티브 채널의 부재, 캡티브라는 그 말은 이제 주요 채널의 부재. 네네. 우리가 유통할 채널이 없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양질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네. 우리의 스튜디오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서 드라마를 팔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IP 확보 시스템, IP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기껏 만들어주고 그 IP 자체를 이제 방송사에 넘기는 게 것이 아니라 우리가 IP를 직접 가지고 있어 있고 이 IP를 판매를 해서 제작비의 200% 내지 30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자. 네. 이것이 이제 현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A스토리가 네. 자체 자금을 들여서 직접 제작한 드라마라고. 아 맞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140억 정도 제작비가 드는데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ENA라는 채널에 네. 이제 뭐 한 50%에서 70% 정도 가격에 방영권을 매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는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80% 정도. 네. 뭐 양사의 이제 양사의 그 방영권을 매각한 것만으로 본전 뽑았죠. 네, 본전 뽑았. 네. 또 그 중국에 수출을 하고 네. 동남아에 수출을 그쵸. 하고 하면은 140억 들였는데 거의 300억 내지 40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이런 움직임들을 네. 그 표면 밑에서 다 드라마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부각된 측면이 바로 이 우영우 아.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레몬링 사마 네트워크스 팬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제작사고요. 네. 말씀.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IP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네. 보면은 네. 외주 제작사 시절에는 이제 네. 뭐 KBS나 MBC에서 방송국에서 아, 우리가 얼마 줄게 이 드라마 제작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제작을 해볼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돈을 어디서 끌어와요? 일단은 중요한 네. 모멘텀이 뭐냐면은 드라마를 웰메이드 드라마를 제작을 한 200억 정도가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각 여기 보시면 네. 시총 1000억 중후반 초반 네. 정도 되는 이제 제작사들은 200억 그러니까 현금 가진 게 200억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다 끌어모아가지고 드라마를 네. 제작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5대5 공동출자를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JTBC 산하의 스튜디오라든지 뭐 네. 네이버 산하의 스튜디오라든지 네. 뭐 CJ&M 산하의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공동출자를 해서 네. 그 판권 매각에 대한 수익을 분배를 하자. 그러면 네. 200억 안에서 100억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네네네. 거의 지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게 그 시장 상황에서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동 출자의 방식으로 가고 있고 네네. 공동 출자의 방식으로 이제 드라마 한 편만 성공을 시켜도 네. 뭐 잔고가 이제 300억 내지 400억 그쵸. 정도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해볼 만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 우영우라는 이제 드라마를 만든 A스토리의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지금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천억이면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끝으로 갔을 때 시총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해외 판권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만약에 1000억을 벌었더라면 이제 시가총액 3분의 1에 달하는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 1000억까지는 벌지는 못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많이 네. 한 500억 정도 돼도 이제 훌륭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랑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채널 ENA라는 채널이 네. 지금 이미 이제 판권을 샀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산 단계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기 전에 산 단계이기 네. 때문에 싸게 샀겠네요. 조금 싸게 산 경향이 네. 있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 이제 그 OTT 채널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이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막
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네. 지금 이걸 시작한 것만 해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IR 자료를 통해서 이제 네. 그 A스토리의 그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는 우영우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네, 네. 이게 잘 될까 그런 관점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다섯 개 라인업 정도가 있는데 이게 기대도 안 한 게 이렇게 대박이 났으니까 그쵸, 그쵸.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자면 네, 네. 제작사가 이제 처음에는 네. 저희가 뭐 삼합 네트워크스라는 드라마 제작사는 뭐 네. 제빵왕 김탁구, 신돈, 네. 뭐가 있어 그 낭만닥터 김사부, KBS랑 이제 유착이 많이 되어가지고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만드는 네. 제작사였고요. 네. 뭐 레몬레인, 팬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겨울연가 그리고 우리 헤어졌어요라는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고 이런 네.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랑 굉장히 많이 엮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불과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면 유통할 채널이 지상파 채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 3사들이 로비를 한 거죠. 아, 진짜 저희 잘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맡겨만 주시죠. 네.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쵸. 영업이익률이 3%밖에 되지 않았어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동 열악하잖아요. 또.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조금 변하게 됐죠. OTT의 등장으로. 네. 네. 넷플릭스가 생기고 네. 뭐 OTT 전에는 당연히 이제 종편 채널이 생기면서 그쵸. 조금 더 사정이 좋아지고 네. 유통 채널이 한 3개 정도 느는 거니까. 네.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올해 그 한국 콘텐츠 투자액이 네. 1조를 넘을 거라고 추산이 돼요. 우리나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만 1조가 넘는 건데 근데 이게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에 20조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5% 뭐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럼 20조에서 1위면 네, 네, 그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쓴다고도 사실 볼 수 없는 거죠. 그 네. 지금 뭐 중소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20억, 뭐 80억, 50억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조라는 돈이 그 다 수익으로 이연이 되면 어마어마한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티빙, 뭐 웨이브, 뭐 HBO, 디즈니는 지금 이제 뭐 픽사라든지 뭐 그 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다가 이제 우리도 좀 다양화 시켜야겠다 해서 컨텐츠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수조를 이제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뭐 HBO도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외부에서 조금 위탁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 네네. OTT 그 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네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줄게 네. 너네 줄 서라 약간 그쵸, 이런 입장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작 단가도 굉장히 올라갔고 네. 넷플릭스는 이제 굉장히 후하게 져준단 말이죠. 거의 뭐 제작비의 100%를 다 이제 보존해 줄 수 있을 만큼 네. 드라마 퀄리티만 좋으면은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드라마를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가도 상승했고 네. 유통사 우위시장에서 제작사 네. 우위시장으로 변했다 해서 영업이익률이 8%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작사들이 OTT 업체들이 이제 제작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시장이 좋냐면은 네. 사문 네트워크스가 Again My Life라는 그 웹 소설 원작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네. 방영이 올해 4월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근데 11월에 급판권을 사들였어요. 70억 정도에.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 드라마를 사들인 그 업체가 이제 네. VIU라는 그 동남아의 OTT 채널인데 한국 드라마 최고 그러면서 그냥 뭐 드라마 거의 기획 단계에서 방영도 되기 전에 미리 사들인 거예요. 어제 도박을 한 거네요. 네, 아니, 싸게 살려고. 네. 뭐 어쨌건 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네. 뭐 다른 채널에도 팔 수 있는데 미리 뭐 그렇게 70억 준다 그러니까 그쵸. 땡큐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가치가 굉장히 밸류가 올라갔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직접 만들자. 그러면 총대를 누가 맺냐? 네. 사만 네트워크라는 업체거든요. 지금 네, 천억대 초중반에 위치한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게 제일 큰가요, 이거? 제일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역사가 제일 긴가요? 네, 제일 큰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겠지만 43살. 네. 저보다 나이가 많고. 43. 네,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KBS랑 유착된 전통 드라마 제작사여서 굉장히 휘청휘청거렸어요. 왜냐면은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약간 우리는 이제 지금 판타지, 뭐 SF, 네. 조금 뭐 힙한 감성에 뭐 로맨스 이런 게 이제 좀 주류 시장인데 네. 약간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뭐 신돈 같은 뭐 그런 드라마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조금 휘청거리다가 각성을 한 거예요. 네. 아,
우리 80년 동안 영어 잘해왔고 영향도 있으니까 직접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 송혜교 누님이 나오시죠. 네. 그래서 아 지혜중 네, 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국내가 뭐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송혜교라는 배우가 그쵸.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고 매출액이 네. 270억에서 영업이익 9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사마 네트워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단일 드라마로 얻은 네. 만 얻은 이제 야, 90억 말이죠. 드라마 하나로 이제 278억의 매출을 올리고 네. 영업이 90억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이제 산업 자체가 IP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굉장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진짜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정도의 드라마를 마련을 해요. 네. 드라마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뭐 SBS나 뭐 KBS 뭐 이런 그 방송사에서 그거를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네. 사들여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뭐 업체들이 그 네. 드라마의 해당 방영권을 종합해서 뭐 한 100억 정도에 사들여요. 네. 그리고 동남아에서 또 뭐 한 70억에 사들여요. 넷플릭스 사들여요. 그럼 100억으로 뭐 한 400억 정도까지 수익이. 그러니까 뭐 400%까지 업포텐셜이 생긴 건데 드라마 하나로 굉장히 지금 산업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개별적으로 살펴보자면 사마 네트워크가 좋은 출발을 끝났어요. 네. 아 드라마 우리 또 자체 제작해볼 만하구나 용기를 얻었겠죠. 네. 각사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레몽레인이라는 저기 제작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김동래 대표님이 이제 만드신 제작사인데 그 제작사 대표님이 실제적으로 드라마는 PD 출신이세요.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레몽레인의 대표님 김동래 대표님의 어떤 사업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네, 네, 네. 그 불과 뭐 거의 이제 뭐 한 8년 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아, 예, 예, 예. 그게 제작비가 60억 정도 들였는데 네. 그거를 미리 그때 이제 뭐 드라마 자체 제작을 시작도 해보기도 겁이 나던 시점에 네, 네. 미리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60억을 들여가지고 거의 이제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균관 스캔들은 그 송중기 배우가 나오죠. 네, 네. 60억을 들여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뭐 누적 매출이 2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레몽레인 대표님도 김동규는 아, 될 만하구나. 팬엔터테인먼트는 겨울 연가를 통해서 이제 조금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어떤 명성을 부과했고 저기 강하늘하고 동막골 동백꽃 핀그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팬엔터테인먼트는 또 라켓 소년단이라는 드라마를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 왜냐면 자체 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제작비가 크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140억 정도로 그래서 네. 이제 드라마 제작에 성공을 했고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애니플러스는 그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유통하는 채널이었단 말이죠. 근데 10억을 들여서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해요. 오. 근데 그 레몽레인 출신의 네. 그 PD님이 이제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신 위메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네. 그 첫 작품으로 대박을 터뜨리죠. 그 제목이 뭐냐면 네. 오쏘메 붉은 끝동. 그러니까 애니플러스 입장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위메드를 인수했는데 네. 그 오쏘메 붉은 끝동 드라마 하나로 150억 벌고 대박 났네. MBC에서 네. 지금 그 2PM의 그 준호 배우가 뭐 연기 대상을 받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라는 게 드라마 딱 하나만 성공을 시키면 그 어떻게 보면은 특허권도 없고 어차피 고부가치 인력 산업이기 네. 때문에 기획력만 있으면 줄줄이 포트폴리오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러면 중요 요긴하기 볼만한 드라마 제작사로 네. 접어들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 우리도 지금 IP 드라마 제작사도 IP를 보유하는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장 단계가 뭐냐면 네. 그 IP를 직접 보유함으로 인해서 네. 그 영업이익률이 뭐 많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글로벌 텐트폴. 텐트폴이라고 하는 건 대작을 말하는데 글로벌하게 흥행할 수 있는 뭐 오징어 네. 게임 같은. 네. 그래서 레몽레인과 팬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텐트폴을 만들 만한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공동 제작의 형태로 제작이 될 것이고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의 경우는 송중기 배우가 나와요. 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몽레인에서 성균관 스캔들을 만들었다고 네, 했죠. 네. 근데 그 주연이 이제 송중기 배우였고 네. 송중기 배우는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출세를 했죠. 그쵸, 출세작이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송중기 배우가 레몽레인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해중이라는 드라마 자체로 매출 278억, 영업이익 90억을 벌어들였는데 네. 티켓 파워로 치면 송중기 배우가 좀 더 뛰어나거든요. 왜냐면은 그 태양의 후예로 이제 네, 그렇죠. 중동 지역이나 뭐 중국 지역이나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흥행이 보정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IP를 내가 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팬엔테인먼트 국민사용 투표라는 이제 드라마를 만들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인기리에 연재된 웹툰이면 오. 아무래도 이게 정서가 뭐냐면 이제 뭐 그 범죄자들이나 네.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자를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거를 뭐 사용을 시키고 약간 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인데 네. 오징어 게임 경우와 같이 약간 조금 자극적이면서도 조금 그 해외 시청자들의 어떤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소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팬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공동 제작을 한다.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마를 IP를 단순하게 우리가 제작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진짜 대작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다면은 뭐 해외 이제 드라마 스튜디오들이 뭐 몇조 원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제 1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더 크게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에 왔다.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뭐 두 배 이상으로 확 뛸 거라는 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요. 네. 두 자릿수로 이제 네 영업이익은 네. 굉장히 많이 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글로벌리하게 중요한 스튜디오로 가냐 네. 안 가냐. 아. 지금 A스토리나 그 뭐 J콘텐트리 네. 뭐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네. 경우에는 해외 제작사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흥행할 만한 현지 스튜디오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작품들을 오.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에 1조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 금액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디즈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HBO Max도 국내 OTT에 지분 투자를 할 정도로 국내 네.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형 OTT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의 한국 시장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 제작비에 그 미국 드라마의 제작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들이지가 않으면서 네. 거의 이제 항상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OTT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한국 그 시장의 제작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 금액을 늘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네. 더 획기적인 시도들, 더 품질이 높은 이제 드라마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큰 흥행을 한다면은 제작사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최종 단계인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경영자의 야성. 근데 지금도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런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스튜디오로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포부가 있어야 되고 네. 열정이 있어야겠죠. 이까지 가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경영자의 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걸 잘 이끌어내야지 네. 이런 글로벌 스튜디오로 될 수가 있고 최종 이런 지향점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정의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디즈니는 초글로벌 스튜디오. 디즈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실 워너브라더스, 네. 픽사, 루카스필름이라는 제작사가 이제 스타워즈로 제작사인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와 너무 이제 대기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 마블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초반 그 설립 초반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다 이렇게 뭐 벤처 자본을 흡수를 하면서 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네. 근데 우리 웹툰이라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종속이란 말이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 이제 웹툰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를 만들 정도로 그런 다양한 웹툰 생태계를 전 세계에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마블 같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스튜디오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실적적으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 네. 그런 어떤 이들의 꿈을 향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고 그것을 이제 우영우가 조금 증명을 했다 이렇게 네.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의 가장 큰 비용이 네. 결국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네, 인건비. 근데 특히 이제 보면 이제 뭐 과거에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연예인 출연료가 네. 뭐 회당 몇 억이다 네.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열해지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제작사들이 이제 높은 뭐
이제 제대로 된 이윤을 받고 이제 양질의 드라마를 만드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흥행이 보증돼 뭐 승준기라든지 송혜교라든지 이런 이제 말 그대로 특혜 파워가 보증이 되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다른 뭐 중국 시장에서 먹힐 만한 배우들에 대한 쟁탈전. 이 사람이 출연하면은 투자사도 투자 유치도 훨씬 쉬워지고 흥행도 보장할 수 있고 판권도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 배우들의 몸값이 한 번 더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하는 방법과 키이스트 같이 약간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배우들이 있는 소속사에 좀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관계들은? 그래서 일단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우 수급이 유리해서 그들도 키스 드라마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뭐 제이콘텐트리라든지 뭐 CJ ENM들이 이제 배우 제작사들을 끊임없이 이제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송중기 배우 같이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드라마 배우는 뭐 해당 5억 정도를 받는데 16부작이라면 5억이면 80억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80억 정도는 이제 투자할 만한 충분히 이제 지금은 이제 감내할 만한 범위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 우영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막 그렇게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드라마의 기획력. 네, 네, 네.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 노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기획력과 참신함만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를 써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이제 좀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연출과 기획력만 우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드라마 자체는 이제 뭐 진입장벽이 없고 그 컨텐츠의 재미 이거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드라마 그 배우들의 몸값도 조금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는 OTT. 근데 지금 그거는 이미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OTT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그 드라마 배우들이 그 몸값이 느는 것보다는 그 IP 매각을 통해서 얻는 그 과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제 뭐 투자의 관점에서 고려를 많이 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드라마가 흥행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드라마 그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있고 배우들이 있는 배우들이랑 연기가 되어 있는 뭐 제작사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컴투스가 모 회사고 컴투스가 오, 그 예. 제일 위에 있고 그 네. 밑에 위즈윅 스튜디오가 있고 위즈윅 네. 스튜디오는 레몽레인. 오. 그러니까 이렇게 손자 회사인데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는 배우 그 매니지먼트 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레몽레인은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회사가 있으니까 자본력이 그쵸, 그쵸.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CJ ENM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총 2조가 넘는데 네. 500억 정도를 벌어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이렇게 빨리 컸냐.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선수 수익이 1000억이 넘어요. 선수 네. 수익이냐 뭐냐면은 CJ ENM에서 아 드라마 뭘 만들든 뭐 우리가 이제 미리 그 자금을 줄게 나중에 네. 만들어도 되니까 이게 선수 수익이 그래서 부채로 잡히는 건데 그게 천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 CJNM의 TBN이라는 걸출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수익을 통해서 자본을 빨리 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실험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많은 대형 텐트폴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CJNM의 자금력 플러스 그 캡티브 채널, 뭐 TBN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ENA, 그 우영우가 증명을 했죠. 네. 캡티브 채널이 없어도 드라마는 충분히 행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 3사 같은 경우에 시총이 2000억이 되지가 않는데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총 2조가 넘으니까 캡티브 채널 없이도 충분하게 성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1조가 넘는 이제 대기업으로 거듭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원래 KBS 공중파만 있었던 시절에서 네. 종편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시장이 좀 넓어지고 그때 이제 뭐 나영석 PD 같은 스타 PD가 어떻게 탄생하고 수십억의 연봉을 받게 됐잖아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만약에 시장이 변화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그때의 변화보다 몇 배의 변화가 생긴 건지 글로벌적으로 가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력이 많이 중요해진다고 하면은 뭐 스타 PD라든지 스타 작가들의 몸값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네. 그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그 과실에. 이게 사람이. 네. 그 연봉은
작은 거죠 사실. 네. 매출 전체 시장에 비하면 작은 거죠. 크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네. 뭐 밸류에이션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뭐 네. 그것도 뭐 살펴보아야 할 화두긴 하지만 그거를 희석시킬 만한 이제 네. 과실이 너무나 크다. 지금 이제 CJ ENM이 네. 선수 수익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를 밀어줘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성장을 한 것처럼 뭐 네. VIU라는 채널을 가진 이제 뷰컬립이라는 동남아 회사가 네. 드라마가 기획 단계에서 미리 이제 돈을 이제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마음껏 만들어 버리고 사줄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 조금 균형이 조금 맞춰진 거란 네. 말이죠. 그럼 이들도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시도를 통해서 뭐 인건비를 더 늘리고 좋은 인재들을 섭외하고 이러면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생태계가 좋아지고 네. 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뭐 지금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산업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가장 궁금해 하시겠지만 좀 어느 기업들을 좀 좋게 보세요? 투자의 입장에서.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왜냐면은 왜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조금 발언을 드릴 수가 있냐면 네. 지금 IP 제작 그 실질적으로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이제 시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체 제작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줬던 게 사마네텍스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 이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중요한 작품들을 공동 제작을 통해서 IP를 어느 정도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흥행성이 보장이 되어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BEP, 소닉 분기점은 네. 이미 거의 넘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수준이 100억들을 다 돌파할 거라고 네.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네. 리포터들은 다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공동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럼 네. 영업이익 레벨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레몬레인이랑 펜엔터테인먼트, 애니플러스 세 개의 기업이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레몬레인을 조금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네. 컴투스랑 위지빅 스튜디오라는 이제 자본 캐시가 그쵸.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영자의 야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김동래 대표님이 이제 그 수년 전에 이제 60억을 들여가지고 과감하게 그 성형과 스캔들을 만든 것처럼 네. 이분이 사업적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또 하나의 변곡점이 왔을 때도 조금 그 역량을 여과 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레몬레인은 대표이사 체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김동래 대표님이 계속 이제 경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동 사업을 한다. 네. 뭐 같이 주자는 같이 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저는 이제 레몬레인에 조금 더 마음이 가고요. 네. 근데 이제 펜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메리트가 뭐냐면은 네. 재벌집 막내아들의 송중기 배우로 나왔던 티켓 파워를 중심으로 한 좋은 작품 만들지. 국민 사형 투표는 제가 웹툰을 다 보긴 했는데 네네. 소재 자체가 글로벌 쪽으로 조금 흥행할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하게 흥행한다면 어포텐셜은 네. 뭐 그렇죠. 네, 처음에 달라지죠 뭐. 저는 이제 네. 레몬레인과 펜엔터테인먼트 분산 투자를 권유를 드립니다. 아, 네. 아 그러면 그냥 일반 투자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말씀하고 들어보면은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를 누가 이끄는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PD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뭐 드라마 제작 일정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공시화되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 그 드라마를 그 극본을 쓴 작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누구인가 네. 이 그 네 가지 정도가 이제 흥행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데 네. 가장 중요하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예요? 뭐 PD예요? 작가예요? 아니면 경영진이에요? 하나만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은 경영진이죠. 경영진? 왜냐면은 지금 레몬레인이라든지 팬이라든지 네. 그 보면은 작가 라인업들은 다 훌륭해요. SD를 그렇고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가 드라마를 내놓기만 한 BEP를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체력적으로 굉장히 잘 이끌어나가서 매각을 많이 하고 지금 드라마 퀄리티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를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매각 협상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시점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제 정확한 시장의 뷰를 이제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뚫려 있다. 네네. 그래서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합양은 막혀 있다는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네, 한데 네.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실적이 지금 다 단기손익이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네, 네, 네.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런데 그 드라마 제작사 시장은 그러면은 이 과점인가요? 아니면 완전 치열한 자유 경쟁 시장인가요? 아니면 뭐 독점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SM, JYP, YG 한 세 개 정도가 이제 어떤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 외 뭐 일부 기업 일부 소속사에서 대형 스타들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이런 구조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이 제작사 사이드는 어떤가요? 경쟁은 치열해요. 치열해요? 그러니까 사마나 랩레인이나 뭐 이런 뭐 에스토리나 그런 뭐 SM, JYP, 뭐 하이브 뭐 이렇게 다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생 기획사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걸출 아이돌들이 나오고. 네. 근데 이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기획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자본만 어느 정도 있으면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로 이제 빅텐츠라는 이제 커넥스 상장사가 있는데 네네. 그건 FNF라는 그 디스커버리라는 그 아웃웨어를 만드는 MLB 네. 아웃웨어를 만드는 패션 기업이 이제 빅텐츠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네네.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 테마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는 굉장히 진입을 해볼 그러니까 다들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들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도 치열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것보다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그가 충분하게 커버리지 되고 있는 영역이고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드라마 제작사는 네. 업력도 탄탄하고 포트폴리오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잘 나고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